성부와 성자와 성심 이름 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2020년 9월 20일 성신 강림 후 제 16주일입니다 같이 주일 복음 묵상을 합시다. 1. 사람 창조의 목적. 천재는 사람이시라고 전도성야는 단언합니다. 천주께서 우리를 무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주교회는 우리에게 그 마지막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야말로 오늘 복음에 얘기하는 혼인잔치입니다. 하늘에서 해야 천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혼인잔치입니다. 영적인 혼인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늘로서 완성될 혼인잔치입니다. 우리는 다 그 잔치의 총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신라는 예수 그리스도요, 신부는 천주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제의 일부로서, 하나로서 하늘의 혼인잔치는 우리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는 천주와 영적으로 혼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빵처럼 결혼한 자만, 즉 천주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천주만 혼인잔치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야말로 천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영원히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잘 알게 되고, 우리도 천주를 사랑으로써 대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런 천당으로 가기 위하여 그런 혼인잔치에 돌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이제부터 이 땅에 있는 때부터 천주께 사랑을 시작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것 그냥 아니라 계속 끝까지 천주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을, 단순한 생활이라도 기도생활, 우리 의무, 그리고 우리 희생 등등 모든 것을 천주를 사랑하기 위하여 바친 것입니다. 천주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천주 계명 지킨다는 것은 그냥 그 문자를 그냥 그 법 외적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지키는 거 아니라, 핵심을 천주를 사랑하고 손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기쁨은 우리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도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다 합하여 우리가 받으라도 하늘에 있는 행복에 비교한다면 태양과 그 라이터의 불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행복들인 하늘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행복을 비교한다면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라고 그때 잘 이해할 것입니다. 이
천주에 대한 사랑과 피조물에 대한 사랑.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만유 위에 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 왜 그러냐면 우리가 피조물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죄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비조물, 볼 수 있는 비조물을 너무 나 사랑해야 사랑할 계양이 위험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비조물 사랑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요즘에 저는 어떤 분한테서 질문 받았습니다. 먹는 것과 성의 기쁨을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이곳에서 답을 두는 것은 허락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가 영양을 얻기 위하여 쉽게 그 즐겁게 생명을 의지하기 위하여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먹는 것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도 맛이 없는 그냥 것을 먹어야 하고 그 영양을 얻어야 한다라면 너무나 그 생명 의지가 어려웠었던데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기쁨 덕분에 아 맛있다 냄새가 좋다 라고 우리가 쉽게 식사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맛있다 맛본다 라는 것은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목적은 먹는 목적은 우리 생명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건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자주 불쌍한 것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 때문에 원죄 상처 때문에 영양을 얻는다란 것보다 맛본다 즐겁게 맛본다란 것을 목적으로 식사하는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맛보기를 위하여 즐겁게 식사하기를 위하여 그 술을 목적으로서 뭐 이미 먹는 것도 다 버려도 더 계속 먹고 싶다 더 계속 마시고 싶다 라는 것을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수단을 목적으로서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면 안 됩니다. 아, 그러나 우리는 자주 아 맛있다 아 맛있다 라고 먹고 마시고 우리는 죄를 범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 식사는 그 맛보는 것은 천주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다 우리는 잘 찾아야 한다 라면 주님께서 주신 마약도 그러면 이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목적은 천주이십니다. 천주의 뜻을 하는 것입니다. 비조물 천주께 가는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천주를 사랑하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그리고 필요한 방법으로서 비점을 쓴다면 이것이 비점을 좋은 것입니다. 손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경건, 얼마나 주님께서 만드신 우리에게 주신 비조물이라도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라도 만약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한다면 주님의 뜻에 반대된다면 이것이 악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회를 존립한 로야라의 손 이냐스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거의 개인적으로 손명 의지한다란 것, 식사한다란 것, 똑같은 것은 비슷한 것을 총회 보존, 인류 보존란 것에도 똑같은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애들을 가지기를 위하여 어렵지 않도록 쉽게 기쁘게 애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들을 많이 계속 손전할 수 있도록 기쁨을 어떤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애를 가진다란 것은 기쁨이 있지만 이거 그 기쁨은 수단이요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항상 자녀입니다. 근데 만약에 기쁨이 목적이 된다면 모든 음란한 것이 수단으로서 본한 죄를 본한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너무 부끄러운 죄들이 많습니다. 악의를 피하고 그러나 기쁨만 원한다 그런 것을 원하고 포르노, 자위 행위, 비인 등등 결혼하지 않은 여자 남자들이 하는 음란한 죄 등등 혼인 밖에서 본된 죄 그리고 자연에 반대한 동성애 등등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말한다면 그런 본능적인 기쁨은 그 자체로라면 종교적이라 아니라 그냥 본능적인 것입니다. 동물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본능에 이기고 그리고 이성을 따라서 천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천주를 원한다 라고 사올 때 그때야말로 초자연적인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천주적인 천주로 온 초자연적인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목적은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목적은 항상 천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천주의 기쁨이 아니라 기쁨의 천주이시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천주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천주교에서 항상 가르치고 있는 기쁨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박원날에 대해서 다시 얘기합시다. 바리사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고 있었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원날을 지키느냐 안 지키시느냐. 그들을 따르면 천주님께서 박원날 안속일을 축송하셨지만 감복하셨지만 그러나 착한 일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한 것을 없다라면 그것은 축복되지 않은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바구니 날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가하냐고 여쭤보십니다. 그들이 대답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시고 그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신 것은 그 바리사이의 눈치는 보는 것, 비판받을까 안 받을까라는 것은 아니라 고통받은 사람의 손을 주고 싶다, 고치고 싶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바리사이 사람들은 그냥 그 주님께서 기적하시는 것을 보면서 한 말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낙이나 혹 소가 우물에 빠지면 바구니 날에라도 즉시 꺼내지 아니하겠느냐. 예. 바구니 날에라도 사랑하는 것은 허락됩니다. 긍휼히 여기 자비하는 것을 허락됩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을 허락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고치신 고참병 둔자란 것이 무엇일까요? 고참병란 것은 수종병이라고도 하고요. 그 수종병은 몸에 액체가 체액이 있었기 때문에 아픈 병입니다. 몸에 물이 있다란 것이죠. 그런데 고참병, 수전병에 든 사람과 우물에 빠진 소는 물 때문에 고통받은다란 것 비슷하지만 그러나 그 신비적인 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 아우구스누스 따르면 고창병 둔다면 몸에서 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병자는 갈망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런 상태는 이 세상에 있는 돈이나 그 쾌락을 원한 원한 사람들이 그것을 하면 얻을수록 그리고 즐겁게 하면 할수록 더 없이 무난히 그 한계 없이 더 원한다라는 상태와 비슷한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갈망, 그런 이 세상의 계락을 그 재산 그 갈망하는 병자를 고치십니다. 어떻게 고치실까요? 이 세상에 대한 갈망 고치기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성해라고 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혼인 잔치에 총함을 받고는 상제에 앉지 말라. 오히려 낮은 하제를 찾아라. 고 경성한 사람은 올림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하늘에 있는 혼인 잔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견성한 자들에게 다 이렇게 부르실 겁니다. 친구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벗은 산장으로 오르시오.
왜? 왜냐하면 대저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짐이니라. 참된 경성함은 천주께 대한 진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비조물이요 모든 것을 천주는 사랑, 천주의 사랑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란 진리에 있습니다. 경성한 것은 우리가 천주께 순종한다, 진리에 순종한다란 것입니다. 그리고 천주께 따라가기 때문에, 천주께 순종하기 때문에 이웃 사람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손님 손녀들을 본다면 주님께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희망을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반대 주님께 반대하고 주님 뜻이 한번 대신에 내가 하고 싶은 건 한다 라면 하면 할수록 그들은 그냥 낮은 자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성하면 경성할수록 주님께서 보내신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십자가 따라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십자가, 성모님께서 그 밑에 서 계셨던 십자가, 그리고 아시지의 손 프란시스코께서 받은 산초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마지막에 좋은 결심을 세웁시다. 우리는 하늘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항상 기억합시다. 성모님께 기억합시다. 성모님께 기도합시다. 성모님께서도 끝까지 경성하신 분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 전달하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욕을 받으라도 얼마나 낮은 지를 있으라도 주님을 위하여 경성하게 바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의 혼인 잔치에 잘 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혼인 잔치에 총함을 받거든 산죄에 앉지 말라.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 하나이다. 아멘.